안녕하세요. 한여진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코미코 씨의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농담거리라는 책의 독후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2021년 5월 5일 날 발매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8월 달에 알게 되어서 최근에 책을 읽게 되었고요. 학교 도서관에 책이 주서되어 있어서 빌려서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요. 202쪽에 써져 있었던 코미코 씨의 좌우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병적으로 남들과 다르고 싶었다. 좌우명은 남과 똑같은 생각, 다른 행동, 같은 행동, 다른 생각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 안에서 자신만의 특수성을 찾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 생각 자체가 자신만의 창의성을 요한다?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니까 실패도 많았었고 어떤 굴곡도 되게 많았던 인생으로 보였었어요. 에스파냐에 처음에 갔었을 때 한 달 만에 노숙인이 되어버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책 거의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다른 어려움들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그 특유의 선한 마음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서 시너지를 내서 방향성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책을 보면서 많이 놀랐고요. 선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 책을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 첫 번째는 부럽다였었는데요. 솔직히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면 이 책이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람의 책을 출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인지도가 인정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한 자신만의 스토리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분 책을 보면 숨김이나 거짓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타국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험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경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누구한테 드러내서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쏘쿨하게 책 도입부의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고 그 이외에도 책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부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되게 가감없이 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솔직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솔직한 가식이 없음이 그 진실성이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아서 이분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스파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입시를 어떻게 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책을 사서 읽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처럼 학생이기 때문에 용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거나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 꼭 그 희망도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서 보는 게 여러 다른 사람들도 그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책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강추드립니다. 아, 이 책은 포장해서 힘들 때 그리고 약간 좌절하는 경험이 있을 때 좀 긍정적인 사고를 받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한번 다시 들춰보고 싶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코미코 씨를 만약에 만나서 사인을 받을 기회가 있다 하면은 전 이 책을 그때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독후감이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독후감을 보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진이었습니다.